이번 시간은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보시면 건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지고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습공기 선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 자, 이겁니다.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여기 온도를 나타내 놨죠. 1번 온도. 그래서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을 나타내 놨어요. 수증기 분압. 그래서 위로 가지면 커져요. 그러면 이때 습공기 선도에서 이게 이제 상대 습도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가 100%예요. 그럼 밑으로 가면 습도 선 어떻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엔탈피를 나타내 놨어요. 엔탈피. 그래서 이렇게 선을 또 이렇게 끊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 사선을 이렇게 끊어서 이게 엔탈피입니다. 엔탈피는 현열 플러스 뭐다? 잠열한 게 엔탈피였죠. 엔탈피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얘는 같이 커집니다.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이 경사는 이렇게 되는데 경사가 더 완만한 각도로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쪽 선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가 또 껴진 선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용적입니다. 공기의 비용적. 비용적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비용적 개념이 있어요. 이쪽으로 사선이. 사선이 엔탈피가 있고 비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탈피는, 자, 비용적도 우측으로 이동하면 커집니다. 비용적. 그럼 여러분들 공기를 가열하면 체적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공기를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이, 이건 했잖아. 뭐든지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죠. 자,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어느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온도만 올립니다.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을 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져요. 맞죠? 상대 습도는 낮아지지만 온도는 올라가죠. 그런데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노점 온도는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좌로 해서 100% 선하고 마주치죠. 밑을 읽으면 이게 노점 온도예요. 이슬이 맺히시는 노점 온도. 그럼 단순히 공기만 가열해서는요, 노점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습도나 수증기 분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변한다? 상대 습도. 이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공기를 단순히 온도만 올렸어요. 가열만 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근데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되죠. 엔탈피는 현열하고 잠열이니까. 그리고, 비용적도 어떻게? 공기를 가열하니까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반대로 좌측으로 가면 뭐다? 냉각이에요. 자, 그럼 냉각을 하였으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엔탈피는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적도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절대 습도나 수증기 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 갑니다. 가습을 합니다. 위로 가면 습기, 가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면 가열 가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냉각 가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습기만 높였습니다. 가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습을 하면 절대습도 증가합니다. 수증기 분압도 커지고, 자, 상대 습도도 어떻게 높아지고, 엔탈피 증가. 왜? 자, 엔탈피는 현열하고 잠열이 있어요. 그럼 습기, 수증기 뭐다? 엔탈피 잠열이죠. 그래서 엔탈피 증가되고 비용적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도 가습을 했기 때문에 노점 온도도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밑으로 왔습니다. 감습을 하게 됩니다. 자, 감습을 하면요. 상대습도 낮아지죠. 엔탈피 낮아지고 비용적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절대습도도 이렇게 낮아지고 수증기 분압도 낮아집니다. 노점 온도도 어떻게 낮아져요. 감습을 하면 개념상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실 분은 맞출 분들은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이 정도까지는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에 마찰 손실 수두는 간의 직경에 뭐다? 반비례 관계였죠? 반비례하고 간의 길이는 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유속의 자승에 비례했죠? 2번은 간경 때문에 틀렸어요. 간의 직경하고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중력 가속도 하고 간의 직경은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정한 기체의 최적과 압력은 곱은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보일사르의 법칙입니다. 보일사르의 법칙. 이거는 뭐 열역학 전공, 열역학 배우신 분다 아는 거고. 보일사르의 법칙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공기, 여러분이 모르는 질문 가지고 답을 유도시킨 겁니다. 자, 4번에 공기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OX, X죠. 자,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라 했습니다. 비례 관계.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승용차 타시면 기억하면 된다겠죠? 승용차 탔을 때, 한 명이 몰고 갈때 승에 안 끼는데, 다, 네 명, 다섯 명 타면 승에 끼죠? 습도하고는 비례 관계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는 자, 노점 온, 그리고 노점 온도와 근고 온도가 동일할 때는 포화 상태라 했죠? 자, 습기가 100%인 포화 상태. 포화 상태에서는 이 온도가 같이 나타난다. 근고 온도, 습고 온도, 노점 온도가 동일하다 했습니다. 노점 온도. 이것이 같은데 포화 상태에서는 동일하다 했어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일은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의 차이에다 일수를 뭐다? 곱해서 구했죠. 합한 것이 아니라 뭐다? 곱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곱한 것입니다. 곱한 것이란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 자, 강경이 10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이고, 그리고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62번 문제는, 자, 이거였습니다. 자, 보통 유량은 뭐였습니까? 식이 유량은? 유량 Q는 단면적 A. 그래서 간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유속을 구하라 했죠? 유속이 나가면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하는. 근데 지금 유량이 뭐로 주십니까? 시간당 3000km잖아요. 그러면 3000km는 3000kg은 3입방미터죠. 3세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당 3입방미터 퍼 아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은 뭡니까? 유속이 뭘로 주어졌다? 메다 세크 초당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초로 환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입방메다 퍼 아워 나누기 얼마? 3600. 유량을 대입할 때 36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3 나누기 3600을 해보세요. 시험 치면서 계산기 안 가져오면 시험 안 치겠다 이 뜻이죠. 핵에 올릴 때 계산기 들고 오죠. 근데 왜 계산기를 안 들고 와요, 시설계로는? 시설계로는 최소가 두 문제는 나와요. 최소로 낸게 작년이야. 최소로 냈던 게두 문제. 작년은 계산 문제 적게 내줬고, 기본 네 문제는 나와요. 그러면 0.5다? 3 나누기 3600 해봐요. 0.00. 0, 0한개더 들어가는 거야? 833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유속은 유량은 0.000833 이렇게 나가는데, 간의 단면적 4분의 파이가 3.149. 간경이 얼마다? 100ml 주었으니까 메다로 환산해야 돼. 간경은 100ml니까 뭐다? 0.1m. 0.1의 자승입니다. 자승은, 아, 또0.1 곱하기 자, 0.1의 자승하니까 0.2 이래면 안 돼요. 0.1 곱하기 0.1입니다. 그럼 0.00이, 0.0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안 되면 분모를 계산하셔가지고 나누세요. 4분의 파이의 자승을. 그래서 계산하면 0.106, 뭐, 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유량의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유량의 단위. 그리고 이 간경을 맞춰줘야지. 메다로.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D의 자승이잖아요. 그다음에 63번 문제. 자, 급수설비의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걸 했습니다. 먼저 기억에 주택용 급수관 내 유속은 3m 세크초 이상으로 한다. OX, X. 자, 그래서 얼마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2m 세크초당 이하로 해야 돼요. 유속이 빠르면 수격작용, 워터에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압력수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향해 하향으로 급수하는 건 뭐예요? 고가수조고. 고가수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압력탱크를 어디에 설치한다? 지하에. 지하에 압력수조 설치해서 상향 공급한다 했죠. 그다음에 D건,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뭐다? 공동현상입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맞죠? 자, 그리고 디귿은 맞는 지문 O. 자, 그리고 공동현상은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흡입강경이, 흡입관의 구경이 클때 발생합니까? 적을 때 생긴다. 그래서 적을 때. 적을 때 발생, 공동현상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으로 공동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구경을 어떻게 크게 해줘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겠습니다. 그리고 그점 같이 공부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빠를 때 생긴다겠어요. 흡입량정이 높을 때 생깁니다. 반대로 하면 방지 대책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흡입량정 낮추냐 높이냐 그거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안낸게 이거예요. 흡입관 구경. 역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 수압 변동이 심하다 해서 OX, X. 수압 변동이 심한 거는 무슨 방식이라 해서 수압 변동이 심한 것은 압력 수조, 압력 탱크 방식이고 고가 수조 방식은 수압이 뭐다? 일정한 방식이라 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이 되었을 때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OX, X. 자, 정전 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얘는 어느 때안 된다? 단수시. 단수가 됐을 때 급수가 안 되죠. 얘는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한 거고, 급수 불가능하고, 정전 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3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공동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64번의 1번은 무엇인가 하면 전기 배관 내에 응축된 배관의 곡간부에 부딪히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해 스팀 해머. 이건 스팀 해머고. 자, 2번은 만수상 들을 때 관내의 통로 갑자기 막혔네. 있을 때 수압 상승으로 압력파에 관내 왕복하는 하면서 진동, 소음이나 진동이 생긴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예요? 수격 작용. 워터 해머. 그다음에 3번 산형의 특성이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 부분에서 체크 왼쪽 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서징 현상. 은 서징 현상이고요. 서징 현상. 그다음에 4번에 물의 압력이 그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전개보다 낮아질 경우 물의 증발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은 바로 공동 현상. 4번이 되겠네. 공동 현상. 그다음에 5번 배수 수직관 상부로 물이 낙하할 때 순간적 진공이 발생해서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유인 사이폰 작용,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자, 그 다음에 65번에, 자, 배관의 신축 위험에 위험세 중두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나사 부분에서 신축 없애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스위블 조인트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한다 했겠죠? 방열기 주위 배관. 그리고 그 신축 위험세 종류 5가지 써놨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스위블 위험을 다르게 뭐라고 된다? 스위블 조인트라고 됐습니다. 스위블 조인트. 제가 일부러 스위블 위험세라 내놓은 거예요. 아마 조인트로 가지고.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주의하실 것이 프렌지 위험이나 리프트 위험은 제발 신축 위험세 아닙니다. 신축 위험세 종류 5가지 그 써놨으면 정확히 알아두세요. 종류를 고른 걸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렌지 위험이나 리프트 위험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강간은 몇 메다마다 설치한다? 30. 동간은 20메다다. 신축 위험세. 설치는 강간 30. 동간 20메다. 신축 위험세 설치 거리는 강간 30. 동간 2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종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66번. 시간당 3000리터의 물을 7도씨에서 77도씨로 가열했을 때 최소 가스 용량 해놨죠? 가스 발량은 11000kcal 해놨네요. 이거는 환산해 줘야 되네. 킬로줄로. 그리고 본래 효율이 70%고 물의 비율은 얼마? 4.2kJ, kg 해놨죠? 그러면 자 급탕량에다가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마다 온도 차이에서 자 이거죠? 가스의 자 발열량이죠? 가스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급탕량이 얼마입니까? 3000. 비열 얼마? 4.2.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77에서 -7도, 70. 가스의 발열이 11000인데 주의할 것이 그죠? 얘는 킬로칼로리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곱하기 비열을 하게 4.2 곱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는 1kcal가 얼마? 4.2kJ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 주어졌잖아요. 자, 곱하기 효율이 몇 프로? 70. 0.7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2, 4.2 날라가네? 맞아?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이거죠.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이 4.2를 곱해줘야 돼. 킬로칼로리로 주어지면 답이 킬로칼로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주어질 수 있다. 환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그러면 두드려 보셨습니까? 27점 27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67번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난방 코일은 바닥에 매설되어서 균열이나 누수시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에 전기 난방과 비교해 열 용량은 어떻게 크죠? 열 용량은 큽니다.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크고 방열량 조절은 어떻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난방과 비교해서 쾌감도가 높죠. 그리고 실내 방열 시설은 바닥면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비교해서 실내 층고가 높은 경우도 상하 온도 차가 적죠. 그리고 기억하실 거, 자 이거죠. 얘는 방을 개방 상태에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단열층 설치를 해야 되죠. 그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8번 손실 열량이 14kW이고 한기한 손량이 6kW, 1사에 의한 자 열량이 4kW, 이런 기계 열량이 2kW이다. 이때 온순환 방의 소요 방열 면적 구하라. 그러면 방열 면적은 자 이렇게 구하죠. 방열 면적은 총 손실 열량 난방부합니다. 자,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에는 손실 열량을 합하는 거다. 취득 열량은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명심하세요. 난방부와 계산시는 뭔 고려하신다? 취득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난방부와에는 취득 열량들은 고려를 안 합니다. 열량은 일사나 인체나
이런 거 있죠. 열연기 이런 것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방열 면적은 그래서 그걸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가 현재 자 손실량만 합헌돼 14 플러스 6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찍으신 분은 다 자꾸 고려를 더 하신 거예요. 0.523kW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0.5일 때 40대니까 40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러면 38점 얼마 나올까? 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키우면 됩니다. 39. 지금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소수점이야는 뭐 하세요? 이러면 그대로 따라 하시고, 반올림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은 주어진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결하셨습니다. 정확히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 자, 먼저, 자, 1번, 자기 사이펀 작용.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맞죠? 배수했을 때 만수 상태로 흘러서 파괴되는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 근데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자, 이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겼네. 그럼 뭐예요? 1번은 유인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바로 흡출 작용 개념이 되죠. 흡출. 허빈 작용 개념이었습니다. 허빈. 다음에 2번 유트랩은 배수 수직관 도중에 설치하면 돼안 돼요? 안 됩니다. 수직관은 트랩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수 수평 행이죠. 수평 주관. 주관 도중에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3번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죠. 도중에 끊어서 대기 개방의 배수 방식을 뭐다? 간접배수하고 직접배수의 차이점. 배수는 직접 연결하면 직접배수, 연결하지 않으면 간접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집에 있는 있죠? 뭐 세면기나 욕조나 이런 것도 있죠? 싱크대는 직접배수죠. 맞아요? 간접배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4번 회로 통기관 간격은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수직간 중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작은 쪽 간격에 뭐다? 하프죠. 작은 쪽 간격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섹티아. 그러면 섹티아 이음새나 섹티아 곡간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공기 혼합 이음새나 공기 분리 이음새가 나오마다 소벤트 방식이죠. 섹티아 방식이 아닌 소벤트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번 문제. 자, 통기관의 설명 중 옳은 것 대가 나왔습니다. 자,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 지간에 연결된 기구 수는 몇 개까지 담당한다 했어요? 8개까지 담당 가능해요. 8개까지. 넘으면 무엇을 설치한다? 도피 통기관 설치해 주라 했죠. 그래서 대변기는 3개까지 담당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대변기 4개 이상이 되면 도피 통기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2번 도피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의 바로 하류층. 이거는 도피가 아니고 뭐다? 루프 회로죠. 루프 회로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자 차이점은 이거라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배수 수직관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배수 수평지간이 있습니다. 지간이 있으면 이렇게 기구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랬을 때, 자, 최상류 기구 쪽에, 자, 통기 수직관 입간이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이 있으면 이때 최상류 기구의 하류 쪽으로 담당해 준 이게 뭐다? 루프 회로고. 그런데 대변기가 4개 이상이 되면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도피 통기관. 최하류 기구 쪽에 설치해 주는 이게 도피가 됩니다. 도피 통기관이 되고, 도피 통기관. 그래서 이것을 최상류 기구. 이게 최상류 기구입니다. 얘가 뭐다? 최하류 기구. 최하류 기구가 되는 거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최하류 기구의 하류척하고 통기관이 도피통기관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결합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배수 수직관하고 뭐다?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거죠. 그 배수 수평지간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배수 수평지간이 있고 자, 통기 수직관이 있으면 얘가 배수 수직관이고 얘가 뭐다? 배수 수평지간이죠. 지간이고 얘가 뭐다? 통기 수직간이잖아요. 통기 무슨가? 수직간. 그러면 자 결합통기관은 이거라 했습니다. 얘하고 배수 수직간 약간 아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0.8m 이상이에요. 이게 결합이에요.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죠. 상부에서 물을 내려오면 배수 수직관의 통기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기 수직관 우회로 해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해줄 목적이 바로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의 간격을 축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대로 연장해야 돼. 간격 축소하여 OX, X입니다. 그래서 간격 축소 없이입니다. 간격 축소 없이 그대로 연장해야 돼. 그래서 배수 수직관하고 신정통기관 간격은 동일 간격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맞죠? 습식통기관은 배수수평지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의 바로 아래로부터 뽑아서 통기와 배수 꼭 체크,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한다고 나와야지 습식입니다. 만약에 배수통기를 겸하다는 문장이 안 나오면 회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회로 루프고 배수와 뭐다? 통기 역할을 겸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뭐다? 습식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71번 수질의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죠.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었고 그리고
SS는 오수 중에 부유 물질 양으로서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OX, X입니다. 자, 70. 자, 그럼 SS도 단위가 뭐라 했어요? PPM이죠? PPM, 100만 분율이죠? 그래서 100만 분율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PPM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S도 PPM 100만 분율로 나타내야 돼요. 백분율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거와 같은 단위가 그람 퍼 입방메달 여기에서 써요. 1세제곱 몇 그람 포함됐냐 이걸 씁니다. 그래서 PPM이 농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죠. 그리고 스크은 정화조의 오수표현 또 오물 찌꺼기를 스크이라 하고 활성 온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활성 온이는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 온이라 해서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 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1번은 3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72번에 자, 가스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거는 자, 도시가스의 저압은 조건이 안 주어지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맞지만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저압은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이죠. 이때는 틀려져요. 이때는 0.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없을 땐 0.1 메가파스칼 미만이고요. 이 조건이 주어지면 0.01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유량의 표기는 도시가스는 최적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1.6에서 2m 이내에 수평 수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 배관의 경우는 내벽에 노출된 것을 바닥에서 1m 높이 폭 3세 항색들 2주로 표시하면 표면 항색으로 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죠. 저압일 때는 항색, 그리고 중압, 고압은 뭐다?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가스 배관에 차량 통행하는 폭 8m 이상 도로의 지중 매슬 깊이는 120cm 이상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조건이 없다. 최소 매슬 깊이는 얼마? 60cm이고. 그래서 72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3번. 자, 소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옥내 소화전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방석으로 연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하고 교차 배관을 연결하는 게 아니죠. 뭐다? 스프링쿨러 헤드죠. 스프링쿨러 헤드하고 연결하는 것이 신축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 배관은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지 배관, 스프링쿨러의 가지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가지 배관이 있으면 자, 이 가지 배관에서 그냥 하향 분기를 하면 문제가 되죠? 하향 분기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하향 분기하면 나중에 찌꺼기 때문에 안 터져요. 그래서 상향 분기를 해야 돼. 위로 뽑아야 돼요. 위로 뽑기 위해서 배관을 위 상향 분기에서 밑에 달아야 되잖아. 헤드를 반자 밑에.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구부릴 텐데 이 배관을 무슨 배관? 신축 배관이라고 합니다. 옛날은 뭐 이거 해양식 배관이라고. 근데
공식 명칭은 신축 배관이고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스프링쿨러 헤드를 여기에 설치하는 게 하양식 헤드를 여기에 헤드가 이렇게 장착되는 거예요. 스프링쿨러 헤드가. 이래야지만 헤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 배관에서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분기는 어디다? 상향으로 분기한다. 항상 기억하세요. 분기는 상향 분기다, 하향 분기다? 상향 분기 해야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에 50층 이상 건물의 스프링쿨러 헤드는 2개 이상의 가지배 양방향에서 소화 용수 공급이 돼야 돼요. 자, 50층 이상 되면 초고층이 되죠. 초고층은 이거예요. 스프링쿨러가 불을 꺼줘야 돼, 초기에. 아니면 큰일 나요. 스프링쿨러를 못 끄면요. 50층까지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들이 복장해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아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는 나중에 이 하재 나면요. 연도 꿀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열기하고 연기가 이리 다 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다? 철판 통구이 됩니다. 오븐구이 된다니까요.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50층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쿨러의 설비 배관 중 수직 배관이 몇개 이상? 2개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조기 반응 헤드란 표준형 수평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조기 반응 헤드라 해요. 그런데 조기 반응 헤드 설치해야 될 실들이 어디에 설치하라 했습니까?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해야 되는데. 자, 거실이 2개 해드렸었죠? 거실이 공동주택의 거실하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하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 이 거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침실이 숙박 시설의 침실하고 오피스텔의 침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미 어디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다 들어온 거예요, 침실이. 자, 그리고 병원의 무슨 실? 입원실. 이 난이도는 지금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높게 낸 겁니다. 점수가 잘안 나왔을 겁니다. 자, 74번 봅니다. 이거는 못 맞추라고 낸 겁니다. 근데 100점 못 맞추라고 냈는데, 알아서 점수가 다 났죠. 공부를 좀덜 하셔가지고. 야,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최고 점수가 몇점 나오는지 압니까? 몇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0점은 못 맞췄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쿨러의 방호구역 유수금지 장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가? 1번에 하나의 방호구역. 자, 이겁니다. 하재 방화구역을 할때 기본 단위가 천입니다. 내야구조일 때. 그런데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면 3배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가능합니다. 3층. 그래서 1번에 하나의 방호구역이 바닥면적 3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층. 그래서 3,00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3층. 5층이 아니라.
자, 그리고 2번에 하나의 방호 구역에 하나의 방호 구역은 한개 이상의 유수 금지 장치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유수 금지 장치는 일반적으로 1차 배관이나 2차 배관 사이에 설치돼 물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유수 금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3번에 하나의 방어 구역은 두개 층에 미치면 안 돼요. 한개 층에 영향을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을 보통 뭐다 이거 되는 거야. 아래층 위층에 뭘 쓴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판을 공사하는 거야. 그게 방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한개 층에서 스프링 쿨러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하고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복층형. 자, 보통 복층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두 개층이나 세 개층까지. 그래서 이 경우는 세 개층 이내로 하면 돼요. 복층형일 경우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스프링쿨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금지 장치를 지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송수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예외입니다. 그러면 보통 송수구는 소방차가 와서 공급해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새 건물들은 스프링쿨러, 연결 송수관 설비만 송수구에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쿨러나 또는 무엇이다? 옥내 소화전 이런 것도 송수구가 있어요. 소방차로 와서 공급해주는 송수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는 습식 유수 금지 장치 또는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번 승강기 안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스토핑 스위치는 뭐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죠.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게죠. 그런데 자, 1번에 뒤에 승강기가 가속할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뭐예요? 두개 중에 하나였잖아. 자, 조속기, 속도 조절기나 비상정지장치였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죠.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게 전자브레이크고, 그거는 5번에 있네. 전자브레이크는. 그다음에 3번 속도 조절기 자, 조속기가 승강기가 가속했을 때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자, 5번 3번은 승강기 사고로 해서 하강할 경우 승강 바닥과 충격을 완하게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완충기. 3번은 완충기에 대한 설명이고 완충기. 그다음에 4번 도화 스위치는 승강기 문이나 승강장 문이 조금 열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뭐다? 도화 스위치 맞죠? 4번이 맞습니다. 비상정지 장치는 이거는 어디에 장착되다? 카 케이지에 정착돼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게 비상정지 장치였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였고, 그리고 도화 스위치하고 뭐하고 동시에 작동한다 했어요?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였고, 누구하고 같이 작동된다? 도화 인트록 장치, 뭐 스위치라고도 하고. 근데 이 도화 스위치가 자물쇠 스위치라 했어요. 자물쇠 스위치.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승강 스위치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 중에. 얘는 기계적 안전장치. 밖에서 문이 열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계적 안전장치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76번.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TPS실은 뭐다? 통신 배관실이었죠. 3번이고, 3번.
그럼 1번은 뭐예요? 76번의 1번은? 1번은 뭐예요? 단지 네트워크 센트. 단지 네트워크 센트.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단지 서버실. 단지 서버실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통신 배관실 TPS실 맞고, 4번은 국선이나 국선 단잠 이거 나오면 뭐다?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그 다음에 5번은 뭐다? 4번이 방제, 5번이 방제실. 특히 1번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71, 7번 냉방 보화 중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아닌 것 되나죠? 4번이죠. 조명은 현열만 고려하면 되죠. 잠열은 항상 뭘 생각하라? 수증기를 생각하라. 공기 중에 수증기. 그래서 틈새 바람이나 환기 부하나 인체에 발생 열이나 이런 기기 부하는 현열하고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78번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게 되나죠? 그래서 78번에 1번은 뭐를 구하는 식입니까? 최대 수용 전력. 1번은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이 뭐다? 평균 수용 전력. 3번은 평균 수용 전력. 그리고 4번이 뭐다? 부하 설비 용량. 부하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에서 구하시면 되죠. 자, 부하 유래에 대해서 수용률은 우리가 많이 다뤘죠. 그래서 부하 유는 이겁니다.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이고 분자가 평균 수용 전력입니다. 평균 수용 전력. 이걸 백분율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앞에 나가니까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부하율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부등률은 1보다 크거든. 1보다 작은 것들은 100%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부등률은 나누어 주셔야 돼. 1보다 큰 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을 두번 계산 문제였죠. 이 수용열은 이거잖아요. 밑에가 부하 설비의 뭐다? 용량이잖아요. 용량을 두고 분모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 이것을 B를 나타낸 게 수용률이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 두세요. 공부해 두면서 평균 수용 전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78번,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79번, 다음 개폐기 또는 차단기 중에서 무브와 회로 분리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달로기. 이거는 부하 전류 개폐가 안 된다 했습니다. 달로기는. 그 다음에 80번,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도중에 강온의 능률 감소나 오염 손상 등으로 조도가 저하되므로 강온이 교환할 때까지 필요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비율이 뭐다? 강과 보상률 3번입니다. 그러면 이때 2번의 유지율하고 보수율은 같은 말이죠. 강과 보상률의 역수라고 했어요. 역수.
그러면 보통 강온을 처음에 사와서 키면 광속을 잘 바랍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광속을 측정했을 때 많이 떨어지죠. 그걸 처음에 광속에 비율해서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유지율 보수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률은 광원에서 빛이 작은 면에 도달한 비율을 뭐다? 조명률이었습니다. 조명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난이도보다 좀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시고 틀린 것들은 자주 반복을 하세요. 자기 걸 확실히 좀 만들어 놓으세요. 대충 해놓으면요, 또 대충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자기 걸로 완벽히 해놓고 자꾸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공부해서 잘안 틀리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회 동형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